이거 여기에 만약에 원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을 타서 그 기호에 따라서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얼음 동동 띄어서. 그렇게 해서 원액을 쭉 모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통을 딱 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통 약간 좀 이쁘죠, 이거? 그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IT 제품을 주로 리뷰를 하고 있죠. 그런데 IT 제품만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그래서 은근히 커피 관련된 제품들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과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직접 내려서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리 캡슐 머신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있죠. 예전에는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 먹다가 그 가족이 더치커피 기계를 깨버리게 되면서 한동안 못 내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치커피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더치커피 기계를 통해서 그 물을 한 방울씩, 1초에 한 방울씩 막 이렇게 떨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압축해놓은 그 커피 가루에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진 게 이제 거치게 되면서 그 우려진 커피 한 방울이 다시 또 커피 가루를 거쳐서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러면 그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제 진액이 되거든요. 그 원액이. 그래서 그거를 더치커피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끔 브랜드 있는 커피 말고 막 개인적으로 하시는 커피집들 있잖아요. 가면 엄청 멋있게 막 커피가 이렇게 돌아서 막 내려오고 막 휘황찬란하게 생긴 커피 기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더치커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브랜드 커피 막 스타벅스나 뭐 투썸이나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커피에서는 더치커피라고 안 하고 콜드브루? 네,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뭐 이게 뭐 제조 과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뭐 그냥 더치커피랑 네, 비슷한 그런 종류라고 보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콜드브루 아니면 더치커피, 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뭐사 먹는 것도 맛있고 뭐 이제 주문해서 먹는 것도 맛있고 한데 역시 커피는 정성이죠. 네, 집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한땀한땀 네, 만든 커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냥 나름 있어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위에 같은 경우는 물을 넣는 곳이에요. 보통 근데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음을 일반적으로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지 들어가면 되니까 먼지 뚜껑도 이렇게 유리로 네,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그래도 나름 고급스럽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된 것보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물이 떨어지는 그 압력을 조절하는 네, 그런 레버 아니면 스위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안 나온다 그때 요 레버를 돌려가지고 물 나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1초에 한 방울 네, 그 정도가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먼지 딱그 구멍만 물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만 나 있고 먼지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제 커피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떨어지면 이 커피에 떨어지게 되면서 우려져서 여기 이 비커에다가 그 원액이 받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커피를 이렇게 한번 딱 내리잖아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한 500ml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만드는데 그게 하루 정도 네,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병으로 몇병 만들려면 진짜 한 며칠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몇병 만들려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체크를 안 하면 이런 온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막히거나 아니면 엄청 빨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속 조절을 해줘야지 만약에 물이 계속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근데 그걸 내가 체크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는 침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커피 안에 물이 가득 찬 상황? 망했죠? 다 버려야죠? 뭐 그냥. 그렇다고 물이 안 나온다. 제가 체크를 못했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를 날린 거죠. 여간 신경 쓸 게. 장난 아니에요. 더치커피 특성상 커피를 한번 딱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보통 다른 커피는 그냥 바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피를 먹기 위해선 하루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커피 먹는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리고 원액을 먹을 때는 이거 여기에 만약에 원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을 타서 그 기호에 따라서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얼음 동동 띄어서. 네, 그러면 역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처음에 딱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피를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네, 이런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더치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좀 양이 많은 걸로 사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메가커피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한 1kg에 한 만원 정도 해요. 되게 저렴하죠. 거기다가 맛도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맛있는. 아, 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여기? 아, 이건 냄새는 못 들어가지? 아,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단에 이렇게 필터를 한 장 깔아야 돼요. 커피가 통째로 여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고 이거에 알맞는 스푼으로 내 커피를 넣어줍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한 이 크기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네, 여기 칼리타를 쓰고 있습니다. 칼리타 거를.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시행착오로 조금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번. 이건 향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밀봉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한 절반 정도 차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줘요. 그런 다음에 역시 또 준비된 다른 템퍼. 이 사이즈가 몇 가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놓은 건데 이 템퍼를 네, 여기에 사이즈가 잘 맞아가지고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이제 힘을 수평으로 딱 주면서 네,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자로 네,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끝! 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다음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죠.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물을 넣으면 온도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여름일 때는. 그래서 얼음이랑 같이 해서 차가운 그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그런 뭐 더치커피만의 그런 맛있는 맛이 난다라고 해요. 저도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얼음을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얼음통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거 역시 얼음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해먹으면 따로 얼음 틀 엄청 많이 사가지고 얼음을 매일 얼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정도 한 대충 꽉 채울 정도? 네, 이 정도만 딱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여기를 구멍이랑 잘 맞게 해줘요. 자, 이렇게 기다리면 녹으면서 내려가긴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처음 녹을 때까지. 그래서 물이 살짝 초반에 좀 있어주면 그 물이 얼음을 녹이면서 계속 차가운 물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쿠팡을 좀 즐겨 한다 그랬죠? 쿠팡에 있는 탐사수. 네, 탐사수 물을 여기에다가 한 이만큼? 네, 이만큼 정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만 이렇게 닫고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1초에 한 방울 정도 얘기를 했죠? 이거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살짝 조정을 할게요. 조금 느리기는 한데 오히려 한 1, 2초에 한 방울? 네, 그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빠르게 하면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요 정도. 되게 약간 답답할 듯 답답하지 않을 듯 네, 그 정도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딱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쌓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이 다 이제 여길 거쳐서 이 원액이 만들어질 때까지 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또 그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원액을 쭉 모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통을 딱 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통 약간 좀 이쁘죠, 이거? 그죠? 이 통은 다이소에서 엄청 많이 팔아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네,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것도 바로 내리자마자 먹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네, 그 정도 숙성을 하면 맛이 조금 약간 진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제일 오래된 것부터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더치커피처럼 이거 원액이랑 물이랑 그 다음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참 쉽죠? Nope. 요즘도 아직까지 밖에 쉽게 나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집에서 더치커피 이렇게 직접 내려서 뭐 흔히 말하는 더치커피 콜드브루 만들어 먹는 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아마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 먹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